KC-330 공중급유기는 주야간 공중에서 전투기에 급유하는 역할 말고도 대규모 인원과 물자 수송 임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역할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윤현수 군사전문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에어버스사의 A-330 여객기를 기반으로 제작된 KC-330 공중급유기. 길이 58.8m, 폭 60.3m, 동체폭 5.6m, 높이 17.4m로 차세대 급유기 중 가장 대형입니다. 연료를 대량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군용 항공기로 급유가 필요한 항공기에 연료 전달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주유소라 불립니다. 최대 연료 적재량은 24만 5천 파운드, 111톤으로 F-15K 10여 대, KF-16 20여 대에 급유할 수 있고 공중 급유를 한 번 할 때마다 채공 시간이 1시간씩 늘어나게 됩니다. 소나타급 중형 자동차 1,850여 대에 주유할 수 있는 양입니다. 급유 임무가 우선이지만 인원과 화물 등 신속한 수송 임무에도 투입이 가능합니다. 민항기와 구조가 거의 같아 일반 좌석 300여 개가 똑같이 있기 때문. 최대 속도는 마하 0.86, 시속 1,053km. 최대 이륙 중량은 233톤으로 45톤의 화물을 싣고 최대 30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비행할 수 있습니다. 항속거리, 즉 이륙 순간부터 탑재된 연료를 모두 사용할 때까지의 비행거리는 15,320km로 서울과 워싱턴 간 거리 6,944마일, 11,175km를 비행하고도 4천여 킬로미터를 더 운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국민 구출과 인도주의적 원조, 재해 복구, 국제 평화 활동 등 다목적 비행기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기능 전천후 항공기인 KC-330 공중 급유기.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키는 최신 전력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